우와, 배미탕으로 갑니다. 와, 씨. 바로 먹어. 자, 예, 치자도의 부지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루션 유광수입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부실이 방어, 캐스팅으로 또 직인으로 무척 만나고 싶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계속 미루다가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실이 방어를 만나고 싶어서 찾은 곳은 지금 추자도입니다. 뭐 40여 개 정도의 부속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그 섬들 또 여들 돌아다니면서 선상에서 또 갯바위에서 한번 부실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를 타고 이제 포인트에 거진 도착을 했는데요. 선장님이 이제 다급하게 보일링이 많이 목격이 된다, 빨리 던져라,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군데군데 먹이 활동을 하는 그 무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던지면 바로 반응해 줄 것 같습니다. 지금 릴링만 빠르게 했고 또는 손목을 까딱까딱 해서 수면에서 펜슬을 빠르게 마치 포식자를 피해 베이트가 도망가는 형상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빠른 릴링과 함께 액션을 줍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밑에서 포식자들이 그 포말과 진동을 느껴서 위에 이제 부상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공격하는 와중에 제가 계속 빨리게만 감으면 뭐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게 미스바이트로 그칠 때가 많아서요. 공격할 타이밍이 됐다, 뒤에 바짝 붙었다는 느낌이 들면 살짝 릴링을 느리게 한다거나 또는 멈춘다거나 자맹을 시켜서 다이빙 액션을 하면서 그렇게 부시드의 공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꽁치. 우와, 배미창으로 갑니다. 자, 사이즈는 뭐 크지는 않고요. 감사합니다. 선장님이 더 좋아하셔. 뭐 약간 작은 사이즈. 그 위에 등이 청해색이 푸른 뭐 약간 고등어 느낌이 나는 그런 미노우로 교체를 했고요. 보일링이 보여서 던지니까 뭐 바로 받아먹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뭐 사이즈는 한 70 좀 넘어, 80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75 정도 해가지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아직 해가 다 떠오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골이 보여요. 물이 가는 게 보이고 와류가 지는 게 보이고 확실히 그러니까 먹성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물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른자에서 낚은 뒤칠입니다. 나 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바람에 지금 배가 많이 밀리면서 라인이 좀 날리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피닝으로 무게는 130g. 지그를 이제 약간 오히려 캐스팅을 해가지고 사선으로 한번 직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트! 몇 미터 급에서? 지금 50미터고요. 뭐 바닥에서 뭐 적힌 서너 번 바로 바닥권에서 물었습니다. 뭐 사이즈가 크지는 않고요. 깊다 보니까 뭐 무리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만족스럽지 못한 사이즈인가요? 네, 저는 큰 거를 원합니다.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습니다. 올릴게요, 글로. 아이고, 빠졌습니다. 이걸 낚았다고 해야 돼요? 못 낚았다고 해야 돼요? 못 낚은 거지. 랜딩 미숙이라 그러지, 흔히. 어근 자체는 많은 거 보네요. 예, 어근은, 그, 어근, 지금 어탐에 어근이 엄청 많이 찍힌대요. 근데 이제, 조류가 좀 약하고 그래서 조금 반응이 떨어진 상태고. 그래도 뭐, 이 정도 반응을 해주는 거 보면 개체수는 상당히 많은 걸로 예상됩니다. 히트! 자, 물이 죽은 타이밍에 보일링이 없어서 잠깐 지깅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물이 안 가는 와중에 지깅이 한 마리 또 물었습니다. 예, 힘쓰는 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 예, 뭐 잠깐 지깅으로 이제 물이 안 가서 별 기대 없이 그냥 지깅으로 좀 했었는데 그래도 뭐 준수한 사이즈 또 부시되게 하나. 이게 스피닝으로 지깅하는 거랑 베이트로 지깅하는 거랑 차이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는 베이트가 편하고요. 약간 날리는 상황에서는 스피닝을 쓰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또 무거운 지그를 운용할 때는 베이트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반대로 이제 가벼운 거 날리면서 하는 지깅은 확실히 이제 스피닝으로 하는 게 액션도 잘 나오고 사람도 편하고요. 사람마다 맞는 그 채비를 이제 하시면서 찾아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깅에 나온 부시입니다. 아무래도 베이트 전체적으로 뭐 갈치가 됐든 또 멸치가 됐든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난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민호가 왠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메탈 컬러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물이 회전되는 그 곳에 이제 뭐 플랑크톤이나 뭐 이런 게 거기에 많이 존재할 거고요. 그거를 먹기 위한 또 베이트 피쉬들이 그쪽에 존재를 할 거고요. 큰 이제 부시리거나 이런 포식자들이 그 베이트를 먹기 위해서 공격 지점을 그쪽으로 잡다 보니까 저 역시 부시리를 잡기 위해서 그쪽 위주로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와를 지는 쪽에서 지금 고기가 한번 따라오기 시작하네요. 자, 따라옵니다. 히트! 힘들 뜨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사이즈가 막 작진 않고. 부실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메탈컬러로 미노를 교체하고 싱그룹입니다. 이제 던지니까 이제 먹이 경쟁이 좀 있었어요. 비슷한 사이즈 몇 마리가 쫓아오다가 이제 길게 끌어서 물속에 잠행시키니까 바로 이제 히트했습니다. 사이즈는 미터가 좀 안 될란가요? 90 정도? 네. 그래도 간만에 드랙을 조금은 풀어주는 준수한 사이즈 부실입니다. 네, 물골 지형을 많이 공략하셨는데 그게 네. 유효했던 건가요? 아무래도 물고기 지형에서 작은 베이트가 제대로 유영을 못할 때 그랬대. 이제 물고기 지나오면서 큰 고기들이 그거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습성들이 강해가지고요. 약간의 이제 물고기 지형 그걸 넘어오는 그런 패턴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공략했는데 또 아마 기분 좋게 나와줬네요. 예, 좋습니다. 뒤로. 자, 잠깐만요. 사이즈가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제 자, 뒷바늘만 살짝 걸려서 바로 랜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주세요. 바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좀 전하고 패턴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물골 와류 지는 지형을 넘겨서 던져가지고 수면에서 이제 물보라를 익히면서 오다가 뒤에 이제 고기가 따라오는 그 물살이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다이빙을 살짝 시켜서 바로 히트했습니다. 사이즈는 좀보다 더 커졌네요. 미터 살짝 넘는 사이즈 같습니다.
다이빙이 중요했던 것 같네요. 고기가 따라올 때 이제 먹을 만한 타이밍을 주는 약간 뭐 푹짓하는 그런 액션, 그런 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예, 치자도의 기실입니다. 고생한 보람 있네요 이제. 지금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여기는 개인역 포인트고요. 지금 해지기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또 지금 열심히 하면은 뭐 이쪽에는 물때나 뭐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대상어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 좋은 부시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탐색해 보겠습니다. 채비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일단 뭐 플로팅 민어구요, 싱그룹 메탈 컬러고요. 한번 이걸로 하면서 뭐 반응이 없으면 또 민어를 교체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한번 해보죠. 방금도 바이트 받지 않았네. 예, 민어울에 덮치긴 했는데 잘 걸리질 않아서 한번 민어울을 교체해서 다른 민어울을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어울이 따라오는 빈도수가 적고요. 그리고 바이트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요. 고등어 컬러 이런 스타일로 한번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히트. 따라옵니다. 히트. 뭐 크지는 않은데요. 한 70, 80 정도. 만족스러운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포인트 이동하고 민어우 교체해서 바로 이제 제받은 부실이네요. 어떻게 공략했어요? 바이트 받을 때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던져서요 수면에서 물파장을 익히면서 올 수 있도록 좀 빠르게 감아주다가 뒤에 따라오는 게 목격되고 물속에 이렇게 잠영할 수 있게 로드를 길게 따라 끌어주니까 바로 바이트 받았습니다. 히트! 히트! 예, 사이즈가 조금 더 낮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앞에 나와서 빠뜨렸습니다. 앞에 여가 있다 보니까 좀 여유로울 수가 없고요. 강제적으로 당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앞에 이제 베이트가 뛰고
히트 히트. 사이즈가 크지는 않고요. 자, 또 펜스를 바꿔가지고 던진거에 작은 사이즈가 오네요. 이제 해질녘이 다 돼가지고 철수하고 또 내일 이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큰 사이즈 만나는 걸로. 내일은 큰거 보는 거죠? 큰거 봐야죠. 아주 큰거 볼 겁니다. 터지는 거 이런 거.